건드린 그 37단 직산의 방정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자 일단은 봐봐 얘들아.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 기울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니? 기울기가 뭐야? 정의가 뭐예요? x x의 증가량이네. y의 여기 좀 변화량을 적어볼게요. 변화량. 네, 기울기라고 하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기울기를 설정하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해요. 항상.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 x1, y1이 있었고 여기 x2, y2가 이렇게 있었어.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x의 증가량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증가량이 뭐예요? 여기는 여기랑 여기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만큼이 x의 증가량이지. 맞지? x의 증가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걸 가지고 x의 증가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요 점으로 시작해서 여기는 요 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 맞아요? 다시 x의 증가량을 지금 계산하고 싶으니까 여기는 이 점이랑 여기는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점부터 이 점까지 x가 이만큼 변했어요. 이만큼 증가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랬을 때 똑같이 여기는 얘 y랑 여기는 y랑 여기는 y를 가지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y의 변화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봐봐. 점이 두 개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점부터 이 점까지 x가 얼만큼 증가했어요?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죠? 그때 y의 변화량은 이렇게 내려가지. 방향 자체로. 얘는 지금 x가 이만큼 증가한 거와 y가 이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그치? 근데 얘는 x가 증가한 거와 y가 어떻게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x의 증가량이라고 쓴 거고 여기 얘는 y의 변화량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기준은 왼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점을 바라봤을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데 x는 이만큼 증가했고 y는 이만큼 증가했어. 그치? 다시 여기는 x가 이만큼 증가했고 y는 이만큼 감소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직접적인 그 양들의 비를 가지고 그 양들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다?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다시 뭐의 기울기가 되냐면 여기는 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는 이 기울기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자? x의 증가량은 무조건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그치? 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x값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x의 증가량은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증가했으니까 y의 증가량, y의 변화량도 지금 현재는 양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요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인 거야.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동안 x의 증가량은 지금 양수잖아. 그치? 근데 y값은 여기 큰 거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 그치? 그러면 y의 변화량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요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0인 건 뭘까? 기울기가 0인 건. 기울기가 0인 건. x가 변했어요. 점이 요 점에서부터 여기는 요 점까지 이렇게 하고 x가 이렇게 변했는데 불구하고 걔 y의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이제 평행할 때 x축에 평행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기울기가 0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자 봐봐. 기울기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변하는 거에 대한 y가 변하는 그거의 비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기울기가 양수고 어떤 기울기가 0이고 어떤 기울기가 음수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죠? 다시 봐봐.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가 직선이라고 해야지. 이런 거 직선.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기울기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요거 요거. 양수인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0인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음수인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렇지? 0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기울기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건가, 작아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여기는 얘가 더 올라가. 그럼 여기는 얘가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더 올라갈 거예요. 이 기울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어요. 이건 지금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기울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점점 내려가 이렇게 돼 있으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중이지. 그럼 봐봐, 이제 한 끗 차이가 됩니다. 봐봐, 여기서 얘가 점점 커져, 점점 커져. 완전히 수직으로 딱 서기 바로 전까지는 되게 큰 기울기야. 맞아? 다시 이쪽에서 작아져 완전히 수직으로 딱 쓰기 전까지는 되게 작은 기울기야. 맞아? 그럼 완전히 서 있는 얘는 뭘까? 수직으로 딱 서 있는 이 경우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야. 왜? 봐봐, 여기는 두 점을 딱 찍어서 생각해봐. 여기는 요 두 개의 점을 찍어서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요 두 개의 점에 x의 변화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값은 똑같아, 두 개가. 맞아? x의 얘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어? x의 증가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었단 말이야. 근데 x의 증가한 양이 0이었어.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거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서 있는 이런 직선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니?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개 큰 거야. 오케이? 다시 이걸 기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개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완전 한 끗 차이긴 한데 얘는 기울기가 엄청 큰 거고 얘는 기울기가 완전 작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 되는 기준은 뭐야? 요거야. 다시 봐봐, 얘가 기울기가 0이야,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치? 기울기 0이야,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 없는 걸 기준, 다시 0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되면 무슨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얘는 점점 커지는 중. 그치? 다시 여기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점점 기울기 작아지는 중.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기울기의 정의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삼각비와 기울기의 관계를 잠깐, 기울기의 관계를 좀 생각해보자. 참고적으로 기억해놔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봐봐,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 한번 가정해볼게. 걔 현재 기울기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그죠? 자, 봐봐. 기울기를 설정할 때는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항상 두 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기울기는 이것도 써줘야 된다. 요거랑 요걸 놓고 내가 기울기를 보여주세요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거든. 또 여기는 요 길이는 뭐겠어? 얘에서 얘가 x2였을 거고 얘가 x1이었을 거잖아. 여기서 요걸 뺀 x2-x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는 얘의 좌표가 y2였을 거고 여기는 얘의 좌표가 y1이었을 테니까 여기는 얘의 변화는 y2-y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는 얘는 어때? 요 자매 좌표가 x3,y3이라고 생각해보고 여기는 요 자매 좌표가 x4,y4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난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여기 요 점의 좌표가 x4가 되는 거고 여기 요 점의 좌표가 x3이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x4 빼기 x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똑같잖아. 근데 여기는 요 길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가 얼만큼 변했냐를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봐봐 얘들아. 길이는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y3이에요.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야? y4였을 거란 말이야. 그지? 실제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y3-y4가 돼야 정상. 그건 길이지. 나는 지금 길이를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보는 게 아니라 x가 증가한 양분의 y의 변화량을 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아니야. 오케이? x가 얼만큼 변했어요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x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하는 거는 얘에서 얘 뺀 것만큼 변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맞아? y가 얼만큼 변했어요도 마찬가지. 얘에서 얘를 뺀 거. 그러니까 얘는 y4-y3이라고 하는 게 변화량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걸 가지고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야. 변화. 변화된 양을 변화량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걸 가지고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 기울기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얘 기울기는 x4-x3분의 y4-y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잠깐만 보자. 이러자, 요거 두 개 순서 바꿔도 괜찮니? x3-x4분의 y3-y4 이렇게 봐도 괜찮지? 왜?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하나 곱해준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준 거니까 원래랑 똑같은 거잖아. 정의로 생각하면 여기는 얘가 정의가 되는 게 맞는데 얘도 하나의 기울기구나. 이것도 기울기로 내가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리는 바뀌어도 됩니다.
대신에 요거 두 개의 순서가 이렇게 하나는 그대로인데 하나가 뒤집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할 때는 뒤집어져 됐었지. 어차피 그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의 제곱, 그다음 y 변화량의 제곱이 지금 궁금했던 거니까 두 개의 자리가 바뀌어 됐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바뀔 거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바꿔줘야 돼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다시 저봐. 기울기를 내가 정해. 기울기를 정하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고요? 항상 두 개의 점이 필요해요. 항상 두 개의 점.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을 하나 내가 봤을 때 기울기를 정의하고 싶다면 그냥 두 개의 점을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찍는 거야. 편한 점. 오케이? 편한 점 찍어. 근데 여기는 요 점을 잡혀 내가 x1, y1이라고 보고 여기는 요 점을 잡혀 내가 x2, y2라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찍었어요. 여기서도 기울기를 봐주세요라고 한다면 x가 얼만큼 증가했어요? x2-x1만큼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y가 얼만큼 증가했어요? y2-y1만큼 증가했어요. 그냥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기울기는 어렵지 않죠? 됐어?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조금 길이로 접근을 해보자. 지금은 변화량을 가지고만, 증가량, 변화량을 가지고만 생각을 했는데 얘를 이제부터 좀 길이에 대한 개념으로 좀 바꿔서 재해석을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얘지 그냥.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누구야? 얘지. 근데 나는 현재 이 길이분의 이 길이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다시 여기는 얘는 당연히 뭐겠어? 수직일 거야. 이건 x축에 평행한 직선이고 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일 테니까. 그러니까 수직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난 지금 보고 있어. 거기 있는 걔는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뭐라고 앉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탄젠트 세타라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져요.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줄 때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소리야. X축과 X축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예요. 이렇게 기울기를 줄 수도 있어요. 얘가 30도였다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냥 이 점 내가 찍고요. 이 점 내가 찍어서 그냥 수납을 뚝 내려가지고 요 점과 요 점의 그 관계를 이것분의 이걸 지금 관찰하고 싶어. 그게 기울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있는 게 아, 이 길이분의 이 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얘가 30도였다면 얘는 1대 2대 뭐가 돼요?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 여기 얘의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군요. 얘의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 다시 이렇게 해보자. 다시 이런 직선이 또 궁금했어. X축과 이루는 방향의 각의 방향이 이쪽으로 30도만큼 이번엔 60도로 해볼까? 이렇게 지금 60도만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난 여전히 여기는 이 점이랑 아무 점이나 하나 딱 찍어주고 수뇌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봐봐. 얘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접근하면 그게 기울기니? 근데 아니잖아. 왜? 이 길이에다가 다시 이 길이 분해는 맞는데 이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가 기울기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여기서 처음에 했던 여기는 얘가 아니라 여기는 얘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여기는 얘잖아. 그지? 얘가 지금 y의 뭐예요? 변화량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 분해 이 길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생각할 거야. 근데 봐봐. 여기 얘도 여전히 1대 2대 루트 3일 거 아니니? 그지? 그럼 이 길이 분의 1은 얼마야? 루트 3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붙여주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아,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군요. 이렇게 너희가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됐어? 그럼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뭐가 생겨요? 삼각비, 특수각 삼각비 다 기억나니? 지금 그것 때문에 다들 지금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 특수각의 삼각비.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봐봐. 세타, 각도야.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가 0도부터 해서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90도까지 갈게요. 됐어요? 그럼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됐었냐면 0이 됐었고요. 얘는 2분의 1이 됐었고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됐었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됐어요. 오케이? 여기는 이 값은 얼마가 됐냐면 1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거꾸로야. 순서가 1, 여기 2분의 루트 3. 여기 얘는 그대로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여기 2분의 1이 됐어요. 여기는 얘가 0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어. 이거분의 이거였어. 얘 0이 되는 거고 얘분의 얘니까 루트 3분의 1이 돼.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유리화 시키면 얘분의 얘하면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분의 얘하면 얘 루트 3이 되는 거고 얘분의 얘 있어 없어? 없어. 0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되니? 그럼 얘가 왜 없을까에 대한 생각 잠깐 해보자. 얘가 왜 없을까? 올라가. 그렇지. 얘 몇 도라는 소리야? 90도라는 소리잖아. 90도는 수직으로 딱 쓴 거잖아. 그때 탄젠트 값은 뭐랑 똑같다고요? 기울기랑 똑같다고요. 수직으로 샀을 때 기울기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이게 이 값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얘들아 이거 못 외우겠으면 이거 못 외우겠으면 아니 외워야 되는데 일단 외워야 되는데 진짜 이거 못 외우겠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것들은 외우기 쉽잖아. 이것들은 다 공부해봤지.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인지 바로바로 찾기가 힘들잖아. 근데 이거를 외우기가 힘들단 말이야.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특수각인 삼각형, 직각삼각형 하나 생각해. 여기는 얘가 뭐였어? 60도였어. 여기는 얘가 몇이었어? 30도였어. 이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45도, 45도로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을 하나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요 상태에서 그거 뭐야? 이 상태에서 그건 알잖아. 특수 각 정도는 알잖아. 아니다. 그 삼각 B 정도는 알잖아. B. 예를 들어 B.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이었지? 그 다음에 1대? 1대? 루트 2였지? 요건 다 알잖아. 그지? 됐어요? 그리고 사인의 관계는 뭐였어 얘들아? 사인은? 사인은 정의가 뭐였어? 사인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세타였어. 사인 뭐였니? 다시 빗변분의 뭐였어? 높이였지. 코사인은 뭐였니? 빗변분의 리플이었죠. 탄젠트는 뭐였어? 밑변분의 높이였어. 근데 봐봐 얘들아.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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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는데 여기는 얘가 센터였어. 그럼 얘가 높이가 아니야. 그렇지? 다시 봐봐. 직각과 센터를 끼고 있는 그 변 있잖아. 그지? 그 변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밑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직각의 대변을 가지고 뒷변이라고 불러요. 무조건. 그다음에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얘를 가지고 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랑 직각을 끼고 있는 얘가 뭐가 돼? 밑변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가 돼? 높이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빗변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어. 이거는 정의야, 정의. 정의는 뭐 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야. 알았죠? 이거는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건 모르더라도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알았죠? 그럼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사인 30도가 궁금했어. 사인 30도. 그럼 30도에 대한 사인 값이 궁금한 거잖아. 얘가 세타란 말이야 지금. 얘랑 얘를 끼고 있는 이게 빗변이고요. 여기는 얘가 높이가 돼요. 그렇지?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를 해주면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라도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요걸 토대로라도 여기는 얘를 무조건 다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알죠? 특수각 삼각형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 우리 그 2차 함수 문제 중에서 이런 거 한 적 기억나요 혹시?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고요. 나 어떤 직선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얘 기울기가 이게 y는 뭐 2x 더하기 얼마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여기는 요 값이 만약에 1이 나왔고요. 요 값이 만약에 뭐 3이 나왔다 쳐보자.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나는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가 직선을 볼 때 있잖아. 직선. 선생님 그런 얘기 있어요. 2차 함수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대칭축. 대칭축. 제일 먼저 보는 대칭축이라고 했지. 직선을 바라볼 때 있잖아. 직선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항상 뭐냐면 기울기예요. 오케이? 1차의 계수가 뭐야? 기울기야. 라는 사실만 기억해놔. 다시. 여기는 기울기는 무조건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됐어? 그럼 봐봐. 이거에 뭘 줬어? 지금 현재 기울기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1대 2예요 라는 사실을 준 거야 나한테. 이거분의 이거가 뭐래매? 기울기라매.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기울기의 2라는 건 1분의 2라고 생각한다면 1대 2였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 대 여기는 이 길이의 길이의 비가 뭐다? 1대 2다라는 사실을 나한테 지금 던져주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실제로 얼마니 얘들아? 3에서 1을 뺀 건데 2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매? 1대 2라매?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겠어? 당연히 4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다면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 직각일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겠죠? 맞아? 그래서 얘는 이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봐봐.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지금 기울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기울기를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울기에서 엄청난 정보들을 되게 많이 줘요. 오케이?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차이가 엄청 심해집니다. 기울기의 정의부터 개의 활용까지 다시 기울기의 정의부터 개의 활용까지 그 다음에 삼각기의 관계까지 정확하게 너희가 인식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여기 첫 번째 기울기 얘기만 일단 정리하고 오케이? 정리하고 다음 진행 다음 수업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갈게요. 오늘부터 이제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니 예전이 아니지 지난주죠 지난주에 선생님이 자취의 방정식 얘기하면서 도형의 방정식은 몽땅다 보다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점 하나로 그냥 표현하면 되지만 그 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점들의 그 관계 x좌표랑 y좌표의 관계를 하나 정해놓고 그 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하나씩 다 구해주면 그 점들 다 찍어보면 거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점들을 내가 x랑 y의 관계식을 통해서 표현합니다의 의미로서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도형의 방정식은 결국 뭡니다? 얘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정확히 좀 기억해 주세요. 자취의 방정식, 방정식이야 방정식.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풀던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x가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x 하나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줘. 그 x값은 1 또는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했었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럼 y는 x 더 1인데 이렇게 넣어. 이것도 봐봐. 우리가 등식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얘들아? 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 등식은 결국은 뭐냐면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에요. 그지? 항등식이라는 건 뭐였어?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2,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렀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항등식이 아닌 방정식을 다 등식을 다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얘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같아요. 그죠? 얘는 그런 거야. 여기는 얘는 그냥 앞모습이야, 앞모습. 여기는 얘는 옆모습이야. 오케이? 얘는 그냥 하나야, 하나. 그치? 얘는 이렇게 형태만 좀 다르게 표현된 것 뿐이지, 이 식이랑 이 식은 완전히 같은 식이지. 맞아요?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렀고, 항등식에서 주로 다뤘던 걸 여기다 한 문자 하나 딱 넣어서 A가 뭔지 구해주세요. A값은 1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였잖아. 맞아요? 그 계수 비교법, 뭐, 수치대입법, 이런 거, 그런 게 항등식 개념이었어. 이런 게 항등식이야. 방정식은 뭐냐면 얘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애시당초 쟤네들은 다른 애들이야. 오케이? 다른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랑 y가 정해질 때만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x랑 y의 관계식.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x에다 1을 넣어봐. 그럼 이걸 만족하는 y값은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어. 얘는 1,2라고 하는 근을 하나 갖게 될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2,3이라는 것도 가질 거고 3,4라는 것도 가질 거고 등등등 되게 많은 점들을 갖게 되겠지. 뭐 심지어는 0.9, 뭐 1.9 이런 것도 가질 거고 등등등 되게 많은 점들을 갖게 될 거란 말이야.
그 점들을 내가 죄를 찍어봤을 때 거기 있는 개가 하나의 선으로 표현이 될 거고 거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 그래프라고 불렀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라고 하는 이 도형을 만족시키는 그런 X랑 Y의 그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다른 말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라는 그 개념을 딱 잡아야 돼.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알았죠? 그럼 봐봐 얘들아.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새 직선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두 개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 두 점을 이은 성분의 기울기는 다 같아요. 맞아요? 다시 봐봐. 직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이런 직선이 이런 거가 직선이라고 하잖아. 여기서 내가 얘랑 얘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분의 이걸 했어. 그 결과나 얘랑 얘를 찍어가지고 이거분의 이걸 했어. 그 결과나 얘랑 얘를 찍어서 이거분의 이걸 했어. 그 결과가 어때? 다 같아요. 그러니까 직선 위에 어떤 점이든 두 점을 딱 선택해서 걔를 가지고 내가 기울기를 구한다면 그 기울기 전부 다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이 도형이랑 다 뭐니까? 닮음이니까. 무슨 닮음이에요? 그럼 얘가 이각이랑 같지 않아? 요각 세 개 다 같죠? 요거 직각 다 같지 않아? 얘 A의 닮음이야. 맞아요? 얘네들 다 닮음이니까 얘네들의 이거분의 이거의 값은 전부 다 같았으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런 게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다 일정해야 돼요. 무조건 일정해야 돼요. 그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봐봐. 여기 얘가 A, B라고 하는 점을 지난대요. A, B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지금부터 표현해주세요. 그렇게 되네. 아, 다시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둘다 A, B를 찍어요. A, B를 찍어.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 점. 내가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기본 요령이 뭐라고 했어요? 그 자취가 될 만한 그 점을 P라고 놓는다면 걔를 X, Y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X랑 Y의 관계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었단 말이야. 그치? 무슨 말이야? 여기는 이 점을 내가 P라고 생각한다면 X, Y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분의 이거가 뭐가 돼? 기울기 M이 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 이거분의 이거로 접근해보자. 그럼 얘는 X 빼기 A분의 뭐가 돼요? Y 빼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M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점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 점도 이거분의 이거는 같았을 거야. M이었을 거야. 여기는 요 점도 이거분의 이거는 같았을 거야. 그걸 대표로 해서 그냥 한 점만 딱 바라본 거고 그 한 점에 X랑 Y의 관계식을 세워봤더니 이렇게 됐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얘를 결론을 지어보면 얘는 요걸 이쪽으로 넘겨보자 이렇게. 그럼 얘는 Y-B는 뭐가 돼요? M 대 X-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Y는 그걸로 변형을 한다면 얘는 M에 X-A에다 플러스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렇게 생긴 애지. 요렇게 생긴 애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맞아? 기울기가 M이고 이 모든 점, 이렇게 되는 이 모든 점들, 이 모든 점들이 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그지? 그렇게 되는 얘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기울기가 M이고 A,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게. 그럼 봐봐. 우리가 항상 방향을 잘 선택해야 돼. 자, 여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제는. 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세워버리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예를 들어서 1,2라는 점을 지난데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우면 됐다는 뜻이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였어요. 마이너스 2에다가 x 1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는 뜻이야. 여기 잘 봐봐. 얘는 마이너스 a예요. 그때 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여기는 얘 a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야? b. 얘가 a,b가 A, B. 지나는 점은 A,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2. 이걸 보면 1,2를 지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울기 앞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다시 두 번째. 봐봐.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이라고 할게. 양의 방향과 이루는 다리의 크기가 60도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3,2라는 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고 생각해보자. 방정식. 그럼 봐봐. 일단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X축이라는 거에서 이쪽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쪽 방향과 이루는 가의 크기가 60도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0도만큼 돼서 이렇게 되는 이런 직선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는 이 각도가 지금 현재 60도라고 하는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1분의 루트 3. 1분의 루트 3. 뭐가 됩니다? 루트 3이 됩니다. 그죠? 그 기울기의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대신 준 거야 우리한테. 그럼 얘는 y는 루트 3에다가 기울기에다가 x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다시 봐봐.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울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기울기랑 점만 알면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기울기를 줘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한 점을 알아야만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얘들아,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다 직선이야. 그지?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되게 직선이 많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의 1인 직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기울기의 1인 직선은 얘도 있지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지. 맞아? 직선이 여러 개, 여전히 여러 개란 말이야.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유일하게 나온다는 건 직선이 하나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려면 당연히 한 점이 필요한 거야. 이 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요거 하나 유일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생각하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아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되게 많지만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 유일하게 결정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꼭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기울기랑 한 점이 있어요. 오케이?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은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구나. 다시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구나 라는 사실만 지금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다시 직선의 방정식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기울기 한 점, 기울기 한 점, 기울기 한 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기울기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걔가 뜻하는 게 뭘까? 얘들아, 기울기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봐도 돼.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 이만큼 가는 동안 1만큼 내려갔구나. 1만큼 내려갔구나.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을 잇는 이 정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기울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값을 가지고 기울기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는 걔가 어느 정도 기울기가 되는지 너희가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기울기가 다시 기울기가 3이었어 이렇게 줘졌다면 얘는 뭘로 바라봐? 1분의 3으로 바라봐. 얘가 1만큼 증가한 동안 얘는 3만큼 1만큼 증가하고 3만큼 증가해서 이런 형태의 지금 이런 정도의 기울기가 3의 기울기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2였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5분의 마이너스 2라고 받아봐. 그럼 얘가 5만큼 가는 동안 2만큼 내려 5만큼 가는 건 이만큼 내려갔구나. 아, 이 정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2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물론 더 해도 돼. 여기 얘가 10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받아봐도 되잖아. 그지? 얘가 10만큼 가는 동안 4만큼 내려갔어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기울기구나. 이 정도 너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기울기 이야기였어요. 근데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냥 대놓고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삼각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각이 몇 도다를 이용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둘 다 우리한테 기울기를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너희가 첫 번째 할 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를 첫 번째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려면 결국 기울기랑 또 하나 뭐가 필요하다고? 한 점이 필요하다고. 그치? 기울기랑 한 점만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직선의 방정식을 무조건 구할 수 있구나라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기울기랑 뭐에 관심이 생겨? 한 점에 관심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희가 배웠던 1차 함수가 사실 직선이잖아. 그리고 너희가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어요? 기억나니 혹시?
저희 이렇게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한 거야? 기울기라고 한 거였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y절편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도 y절편이랑 기울기를 알면은 내가 하나의 직선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잖아. y절편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0,b거든. 얘도 여전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야? 한 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야. 한 점. 0,b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a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런 직선이군요. 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y는 그래서 2x 4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가 직선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마이너스 4,0을 먼저 찍어주고요. 오케이?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래? 2래요. 그러니까 얘가 1만큼 가는 거 얼마큼 올라가야 돼? 2만큼 올라가야 돼. 그치? 근데 이 길이가 4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2만큼 가는 동안 4만큼 올라간다고 봐도 무방하겠지. 1만큼 가는 동안 2만큼 올라가는 거나 2만큼 갈 때 4만큼 올라가는 거 똑같잖아. 비율상으로. 비니까 비. 기울기는 뭐야? 비야.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1대 2나 2대 4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4였으니까 난 얘를 2로 본 거야. 2분의 4에서 요 점을 지나는구나. 근데 이런 식의 직선이었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어요? 이제는 y절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냥 한 점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y절편은 여기는 얘가 0이었다는 뜻이니까 똑같이 나오잖아. 얘가 0이었다고 쳐봐. 얘가 0이었어. 그럼 mx 더하기 b 똑같이 나오잖아. 기울기랑 y절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에 요거 하나 추가해서 한 점 a, b를 지나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선의 방정식. 자, 도형의 방정식 중에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뭐랑 뭐만 알면 됩니다.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얘가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어떤 점을 지나고 있는지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방향이어야 돼. 개념 자체는. 그렇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얘랑 얘를 알면 얘를 하는 거고 얘를 알면 얘를 하는 거. 그렇게 양방향으로 꼭 생각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직선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바라볼 때 제가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직선이 하나 유일하게 결정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합니다. 직선이 하나 결정되면 뭐랑 뭐가 필요합니다?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가 m이고요. 그다음에 한 점이 a, b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결과가 y는 뭐가 돼요? m의 x 마이너스 a에다가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성공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진 상태로 저기는 쟤를 세워줄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기울기 관점에서 좀 바라봐. 기울기를 주는 경우는 기울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게 많아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생으로 그냥 기울기가 몇이다 이렇게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 기울기가 그냥 3입니다 이렇게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이렇게 주면 아 기울기를 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아니면 각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좀 전에 말했듯이 x축과 y는 각도로 주는 뭐 예를 들어서 60도의 각도를 이룹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의 생각을 더 해야지 아 얘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60도군요. 그러니까 1대 루트 3대 2였을 테니까 그때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를 통해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직선과 비교를 해. 얘는 두 가지 평행합니다라는 말을 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뭐 2x 더하기 3이랑 평행해요 이렇게 줬어 라고 한다면 아 기울기가 2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직선과 수직입니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아 기울기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근데 요거는 그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지. 수직이다. 두 개의 기울기의 수직이다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수직이다라는 뜻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사실만 하나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간단하게 증명을 해줄게요. 얘들아.
봐봐. 여기서 여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여기 y는 m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수직처럼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얘가 수직, y는 뭐야? m-x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가 수직이었을 때 도대체 왜 수직이었을 때 도대체 왜 마이너스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안 생기니? 생기죠? 맞아? 응. 다시 봐봐. 자, 여기다 이게 1이라는 점 하나 딱 잡아봐. 1 찍고 요 점에 요 점의 좌표는 뭘까?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여기가 1이었어요. 여기가 1이었어.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것 같아? 그렇지. m. 왜? 기울기가 뭐라고 했으니까? m이라고 했으니까. 1분의 m이 m일 거야. 맞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m-가 될 거야. 얘는 그냥 m-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m-가 돼. 왜? 지금 기울기가 지금 방향 자체가 어때? 수직. 음수잖아. 음수. 맞아? 기울기 얘 m-의 값은 음수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 이 길이가 궁금했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얘가 양수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m-라고 하는 얘는 지금 현재 양수인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나서 뭐가 보이니 얘들아? 요게 수직이야. 여기 얘가 수직이야. 뭐가 보여? 소삼각형 보이지? 맞아? 소삼각형의 대표적인 성질들이 뭐뭐 있었어? 소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있어. 여기 수직 이렇게 있어. 수직 이렇게 있어. 대표적인 수직.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그렇지? 그다음에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그다음에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이게 세 개가 대표적인 발모을 이용한 성질들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면 그러면 요 길이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요 길이의 제곱은 뭐겠어? 1의 제곱이니까 1. 1이겠지.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럼 m에다가 마이너스 m-를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결론. 아, m-는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 기울기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에 다시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사실도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기울기를 주는 방법은 그냥 쌤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각도로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직선과의 비교를 통해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저렇게 줬을 때 아, 기울기를 주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첫 번째 해줄 수 있어요. 그냥 한 점 주는 거는 너무 쉽잖아. 이 점을 지나요. 오케이? 이 점을 지나요. 할 수 있잖아. 그치? 점. 그래서 점과 기울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보이는 괴를 가지고 내가 직선의 방정식 그냥 세워줄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점을 주는 것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얘들아? 점을 주는 거. 몇 가지 방법. 그게 쌤으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맞아. 쌤으로 주는. 이게 뭐 2,3을 지납니다. 이렇게 쌤으로 주는 거. 이게 2,3 지나는 거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뭘로 줄 수 있냐면 절편으로 줄 수도 있어요. 절편.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는 뭐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얘 y 절편을 지나고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얘 y절편이니까 뭐겠어? 0,3이겠지. 그러니까 아 얘는 어떤 점이구나? 0,3인데 이렇게 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오케이? 아니면 뭘로 줄 수 있냐면 교점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y는 x 더하기 1이라는 것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거랑 요거의 교점 요거랑 요거의 교점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어쨌든 교점도 하나의 점이니까 그 점을 찾는 건 요거 두 개 뭐 하면 돼? 그냥 그대로 연립하면 된다. 오케이? 이건 많이 해봤잖아. 그치?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이 점, 이거 만족하는 점 하나 찾을 수 있겠지. 맞아요? 실제로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2y는 얼마가 됐어? 4이 된다. 그치? y는 얼마가 됐어? 2였어. y에다 2 넣었더니 x는 얼마가 됐어요? 1 됐지. 아, 그게 1,2라고 하는 점을 요렇게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어차피 결론은 하나야. 오늘 배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았을 때 이 두 개를 통해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군요. 뭔 소리야? 이렇게 하나 구해줄 수 있군요. 라는 그 사실만 제대로 인식해주세요. 근데 기울기를 주는 방법, 문제에서 기울기를 주는 방법은 이 정도가 있고요. 또 문제에서 어떤 점을 주는 방법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뭐 다르게 더 다르게 좀 특이하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아 결국 걔가 뭘 의미하는 거야. 걔가 뭘 의미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너희가 판단할 수 있으면 기울기를 준 거구나, 점을 준 거구나 판단해서 직접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는 거구나. 그렇지 않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로 한번 좀 가봅시다. 자. 자, 했던 얘기들이 있고요.
쭉 넘어가세요. 일단 이거 봐봐. 보기 2번 문제 보세요. y는 ax 더하기 b래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a고요. 그지? 기울기가 a고요. y절편이 b군요. 그지? 0,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군요. 이거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a랑 b의 부호를 결정해 주세요. 봐봐. 1번 봐봐. 1번. 1번은 일단 첫 번째 기울기 먼저 봐. 기울기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그럼 y절편은 뭐야? 요거잖아. 그지? 양수지? 그럼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 것 같아. 2번 봐봐. 2번.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야? A는 양수인 거야. 그럼 Y절편, 요게잖아, 요거. 음수지? B는 음수구나. 됐어? 그럼 3번 봐봐. 3번, 요거. 기울기? 음수죠? 그럼 Y절편? 양수. 그치? 기울기? 음수? Y절편? 음수. 그럼 그렇게 부호 찾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요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요. 요 이야기 좀. 요로 와, 아, 다 바로 그럼 지금 해야겠다. 이 얘기 먼저. 그럼 봐봐, 이제. 한계가 생겼어. 한계가. 봐봐. 직선은 이것도 직선이고 봐봐 얘들아.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 다 직선이거든. 심지어 얘도 직선이야. 수직으로 서 있는 얘도 직선이야. 그치? 얘도 직선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운 여기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얘는 뭐랑 뭘 가지고 접근한 거냐면 기울기랑 한 점을 가지고 접근한 방법이야. 그치? 얘를 가지고 내가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왜? 얘는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에요. 맞아요? 됐어? 그러니까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로? 얘로. 얘로는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생각해 본 거야. 전체를 다 표현하고 싶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요렇게 내가 x, y에 대한 1차식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새롭게 좀 접근하겠다는 뜻이거든. 왜냐면 여기는 얘가 몇 차식이야? x, y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x, y에 대한 1차식이 직선이다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렇게 표현해버리면은 난 요 직선도 표현할 수 있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가장 표준적인 형태야. 여기는 예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용어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웠으면 좋겠어. 여기는 얘는 뭐라고? 표준형. 여기는 얘는 일반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우리는 직선을 표현할 때 제일 우리가 확인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제일 쉬운 게 기울기랑 한 점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쉬워.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가르쳐 준 거야. 그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 기울기랑 한 점을 빠르게 판단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b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요거 두 개 넘겨. 요거 두 개 넘겨가지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내가 B로 이쪽으로 나눠줄 거야, 양변. 오케이? 그럼 B로 나눴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기울기라고 하면 되는구나. 여기는 얘를 가지고 Y절편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충분히 판단 가능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내가 어떤 형태의 직선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우리가 양변을 똑같이 B로 나누는 이 작업을 해준다면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지. 그렇지. B가 0인가 아닌가. 맞아요? 얘는 지금 현재 B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럼 B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B가 0인 경우. 얘가 0이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AX 더하기 C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여기서. 얘가 0이었어요. ax 더하기 c는 0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x, y에 대한 관계식이 아니라 그냥 x에 대한 관계식일 뿐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내가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현재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 한 문제 내 1차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금 그림을 구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뭐야? x랑 y. 그러니까 나는 좌표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x가 이렇게 되는 점들을 모아주고 싶은 거였어. 오케이? 여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3이었다 한번 가정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선 여기는 얘가 그냥 3, 3이라는 요점 하나만 지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좌표 평면으로 왔을 때는
요 점도 x가 3인 점이야. 요 점도 x가 3인 점이고 요 점도 x가 3인 점이고 요 점도 x가 3인 점이야. 그 점들을 다 모아보면 이런 직선이 되겠지.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가 3인 점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3이군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져. 반대로 봐봐. 기울기가 0인 거 한번 생각해봐. 기울기가 0인 거. 이 상태에서 봐봐. 기울기가 0이네. 기울기가 0이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y는 b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y는 b라고 하는 직선. 이것도 한번 뭐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y가 2인 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점도 y가 2인 점이고 요것도 y가 2인 점이고 요것도 y가 2인 점이고 모두 다 y가 2인 점이고 맞아? 이 점들을 다 이어보면 이런 직선이 되겠지.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울기의 0인 직선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b만 0이었다면 얘만 0이었다면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 되면서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는 얘가 0이었다. 얘만 0이었다. 얘가 0이 아니라 얘만 0이었다면 얘는 y축의 수직인 직선, 즉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일반형 방정식을 가지고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됐어요? 다시 얘의 한계는 뭐라고요? 얘의 한계는 이 직선을 표현 못해. 그치? 요걸 표현 못해. 그거 말고는 다 표현할 수 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딱 기울기랑 한 점을 기준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니까 이게 되게 좋단 말이야. 근데 요 직선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일반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면서 모든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또 단점이 있지. 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바로바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뭐 있어요? 얘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여기는 얘의 y절편이 얼마인지, 지난 점이 어딘지 바로바로 판단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케이? 표준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지금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니 얘들아?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주요 사항은 뭐냐면 다 나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한 직선들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직선의 형태를 기억해놓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얘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x축의 수직인,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할 때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여기는 얘를 활용하는 것보다 여기는 얘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그때는 일반형 방정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형 방정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정식은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b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표현되고 기울기 이렇게 되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 생각하면 되고요.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면 아 얘는 지금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하면 되고 오케이? 나중에 헷갈려요. 봐봐. x는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 직선인지 이렇게 된 직선인지 몰라. 근데 모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의 의미가 뭐라고요? x가 1인 점들을 다 모아주세요. x가 1인 점들을 다 모아주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직선이구나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떤 직선이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봐봐. 얘는 지금 b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 그다음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닐 때. 근데 여기서 a가 0일 때랑 b가 0일 때는 생각 안 했지. 맞아? a가 0일 때 b가 0일 때는 a도 0이고 b가 0이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돼 버리는 건 말이야. 그렇지? 문자들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지지. 맞아? 근데 얘는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c까지 0이었다면 걔는 항등식이 돼 버려. 어떤 x값을 집어넣다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어버려요. c가 0이 아니었다면 성립하는 x값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쨌든 뭐 더 어려운 얘기니까 오늘 넘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해주면 되고요. 표준형으로 바꿀 수 없는 형태는 얘가 어떤 형태의 직선이 되는지 직접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얘들아? 오케이? 좋아. 실전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잠깐 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려줄 수 있어야 돼. 자 지금부터는 도형 파트야. 그지? 도형의 방정식 파트야.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걸 도형으로 나타내는 걸 못하면은 요 파트를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케이? 이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어야 돼. 봐봐. 얘를 보니까 x는 뭐야?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아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모든 정들이구나. 이 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얘는 뭐겠어? y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x축 y축 그려주고 y가 마이너스 3이 되는 모든 정들이구나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렇게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도 돼요. 오케이? 다시 그럼 얘는 지금 y절편이 얼마고요? 1이 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요. 이 점은 마이너스 1이었겠죠. 1 갈 동안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이어버립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도형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 잠깐 정리하고 17-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자. 자, 문제 풀어보고 뒤로 넘어서 좀 보충 좀 해줄게. 보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었어. 그때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래요.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보이는 그 각도가 몇 도라고 줬어? 여기 이 각도가 60도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봤을 때 1대 루트 3대 2니까 요거분의 요거는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표현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는 기울기가 얼마였구나? 루트 3이었구나. 이렇게 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y절편 줬어. 뭘 준 거야? 0,-1이구나. 이렇게 준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그냥 구해봐봐. 어떻게 돼요? 얘는 루트 3에 x-0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y는 루트 3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에 맞게 내가 기울기 충분히 설정해 줄 수 있겠지? 봐봐. 여기는 요 식을 내가 y만 싹 넘겨. 어떻게 돼? y는 a-1에 x에다가 플러스 b-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현재 상황 얘 기울기는 얘구나. 근데 얘가 얘구나.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끝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고. 그럼 두 번째 직선 얘랑 x축 y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6일 때 양수의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봐봐 ax 더하기 2y는 4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치? 그때 뭐가 궁금하대? a 값이 양수의 a 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뭘까라는 거지? 얻을 수 있는 바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보통 x절편, y절편은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x절편이 궁금합니다.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y가 뭐인 거야? 빵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y에 빵을 집어넣어서 나오면 그 x값이 x절편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는 요 y절편이 궁금합니다는 x값이 빵인 거란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x에다 빵을 넣어서 나오는 y값이 뭐구나? y절편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너희 관심사 첫 번째 절편들의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x에 빵 넣어봐. y는 얼마야? 2지. 그치? 얘는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이번에 y에 빵 넣어봐. 오케이? 그러면 a분의 4잖아. 그치? a분의 4. 여기 요즘에 대표가 뭐구나? a분의 4분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써준 거예요.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여기다 써줘야 돼. 오케이? A가 음수였으면 이 값이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버린 요 직선이 요 직선이군요.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다시 직선을 가장 편하게 여기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X절편, Y절편 빠르게 구해서 그 두 개 좀 찍어주고 그냥 이어버리면 됩니다. 알았죠?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의 넓이. 이 넓이가 지금 얼마였대? 16이었대. 이렇게 준 거잖아. 맞아? 그럼 봐봐. 도형의 넓이에 관심 있으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길이들의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그렇지? 여기 요 길이 얼마니 얘들아? 요 길이 2지? 맞아? 여기 요 길이는 a분의 뭐겠어? 4겠지? 맞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분의 4를 한 그 결과가 16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잖아. 그렇지? 요거랑 요거랑 약해서 없어지고요. 4랑 약해서 없어지고. 오케이? 그럼 요거 a분의 1이 뭐가 됐으니까 4가 됐으니까 a는 뭐구나?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끝내.
어렵지 않죠? 쭉 넘어.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관계인데 요건 잠깐 넘어갈 거야. 쭉 넘어가서 쭉쭉쭉쭉 넘어가서 직선의 방정식 이쪽 3번으로 먼저 가보세요. 바로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자. 17-3번 문제부터 볼게요. 봐봐.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고 싶은 거야. 직선의 방정식. 그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구나. 그러면 나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 먼저 생각해? 기울기랑 한 점은. 이렇게 기울기랑 한 점은. 됐죠? 봐봐. 1번 문제. 기울기는 양수고요. x축과 1은 얘가 크기가 몇 도래요? 45도래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요각이 지금 45도네요. 기울기는 뭐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기울기가 음수였으면 이렇게 됐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울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45도분을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대 루트 2니까 1분의 1이니까 요거의 기울기가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기울기가 1입니다를 받은 거지. 그리고 또 그냥 점을 대놓고 줬네요. 그럼 기울기랑 점 줬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 y는 1에 x-2에다가 더하기 4입니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 1번을 안 바꿔도 되죠? 요 상태로 놔도 되는데 근데 좀 그렇잖아, 그지? 이게 낫지, 그지? 오케이? 요렇게 바꿔놓자, 그렇죠? 됐어요?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여기는 얘랑 뭐 하대? 평행하대. 이렇게? 얘랑 평행한. 얘랑 평행. 그럼 봐봐.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뭐가 되겠어? 기울기가 같겠다. 그지?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에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얘를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생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건에서 나는 뭘 받은 거야?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율을 받은 거야. 그치? 그리면서 한 점을 또 줬잖아? 그러면 기울기랑 한 점 줬으니까 그냥 세워주면 되겠지. y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 이거 플러스 되는 거 왠지 알겠지? 맞아요? 안 바꿔도 되죠? 이건 좀 바꿔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알았죠? 귀찮아가지고.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이번엔 이렇게 좀 내면. 봐봐. 2점과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뭐래? 수직이래. 다시. 2점과 2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 2점과 2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 그럼 2점과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내가 구해야겠네?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나는 기울기에만 관심이 있거든. 맞아? 그러면 2점과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만 구해보자. 두 점 있잖아. 두 점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다며. 맞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요. 몇이야? 4다, 그지? 얘에서 얘를 뺀 거야. 4. 그럼 얘에서 얘를 빼봐. 1이지? 그럼 1. 그럼 아, 이걸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구나? 얘의 기울기네. m 다시 적어볼게. 얘는 4분의 1이었구나. 맞아요? 근데 얘랑 모이고 싶었어? 수직이고 싶었어. 그지?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 원래 내가 구하고 싶던 기울기는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4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기울기 또 줬고 그 다음에 한 점 줬고 요거랑 요걸 가지고 뭐 해주면 됩니다? 그냥 직선을 방정 세워주면 돼. 오케이? 그럼 다시 y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음 4번. 이번에는 뭘 줬어? 얘랑 뭐래요? 수직이래요. 얘랑 수직. 그럼 얘의 기울기를 또 알아봐야겠네. 그치? 얘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얘는 지금 3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었을 테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1이었을 거야. 맞아? 이런 거 안 구해도 되잖아. 그치? 내가 관심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바로 넘긴 다음에 3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냥 바로 나오죠? 오케이? 그럼 얘랑 뭐랬어? 수직이 됐어. 그럼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얼마였구나? 3이었. 됐어? 수직이면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얘랑 얘 교점을 지나. 그럼 얘랑 얘 교점을 구하면 되잖아. 그치? 됐어? 얘랑 교점을 구해요. 그럼 뭐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근데 얘는 2x 마이너스 y 는 마이너스 1. 일단 2배 할까? 마이너스 4. 여기 2배. 여기 2, 20. 이 상태를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7x 는 마이너스 21. x 마이너스 3이 되죠. 됐어?
x가 마이너스 3이래. 여기다 넣어보자. 마이너스 3.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네. 이거 넘어가면 8이지. 그리고 y는 얼마? 4가 돼. 됐어요? 아, 그러니까 한 점 남아. 얘랑 얘 교점 한 점은 뭐였어? 마이너스 3,4였어.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를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도 세워줄 수 있게. x 더하기 3에 플러스. 됐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렇지?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너희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면 나는 어디에 관심이 꽂혀 있으면 됩니다. 기울기와 한 점에 관심이 꽂혀 있습니다. 알았죠? 좋아요. 다음.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봐봐. 이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 한번 잡아.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두 직선 x는 2랑 y는 1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한 직선이래. 뭔 소리야?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습니다. x는 2라는 직선은 이거야. 그지? 이게 x는 2라는 직선이야. 시간 여기 봐. y는 1이라는 직선이야. 이런 직선. 이 y는 1이라는 직선이야. 이게 x는 2라는 직선. 그지?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몇 등분한대? 2등분한대. 그럼 얘가 이루는 각은 90도, 90도 이렇게 두 개 있잖아. 맞아? 걔를 2등분한 직선은 어떻게 생겼겠어? 여기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딱 2등분한 이런 직선이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직선도 있었겠어? 이런 직선도 있었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별다른 개념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여기는 얘가 90도였으니까 요거 한각 요각이 크게 얼마였겠어? 45도였겠네. 그지?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 얘 분의 얘를 하면, 얘 분의 얘를 하면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구나? 1이구나. 됐어? 봐봐. 다시 여기도. 여기도 여전히 몇 도였겠어? 45도였겠지? 맞아? 그럼 얘 분의 얘를 하면 1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맞아?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1이었어. 맞아? 그럼 봐봐. 노란색 직선은 뭐겠어? 기울기가 1이며 2,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재현아! 일어나. 일어나라. 잠 깨자. 우리 앉아기로 했잖아. 그냥 길이가 1이었으니까 얘는 x-2에서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끝나겠다. 그지? 됐습니다.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에다가 x-2에다가 더하기 1이고 이렇게 세워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너희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어요. 너희가 스스로 해석을 하지 않잖아? 그러면 기울기를 찾을 수가 없고 한 점을 찾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파트부터, 요 파트부터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래도 꼭 그려야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의 그 뭐야 풀이를 딱 보잖아? 그럼 거기에 그래프가 없어. 그럼 나 이제 더 화낼 거야. 그려! 알았지? 그려. 그려. 직접 그려보고 판단해야 돼. 판단하는 게 중요한 파트인데 판단을 빼먹고 그냥 이게 식세로는 저거에만 지금 집중돼가지고 저건 그냥 저거야.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뿐이야. 그치? 직접적인 너희가 판단을 하지 못하면 직선의 방정식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판단을 자꾸 해봐. 뭘 해서? 그려서. 꼭 그려서. 알았죠? 두 번째 보자. 얘랑 얘를 있는 선분을 수직이든 아이고 수직이든 분한데 그치? 되게 어렵잖아. 그치? 봐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0,4라는 점을 지나요. 그 다음에 또 3,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나봐. 3,1이라는 점이 있어요. 얘랑 이걸 있는 요 선분을 뭐하는 2등분하긴 하는데 어떻게? 수직이든 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그럼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꽂혀야 된다고 채연아? 우리 그래프 그려놨어. 어디 꽂혀야 돼? 뭐가 궁금한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어디 꽂혀야 돼? 기울기랑 한 점. 그렇지? 기울기랑 한 점을 꽂혀야 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 직선의 기울기를 줬니 안 줬니? 안 줬지. 근데 뭘 줬어? 얘랑 수직이라는 조건을 줬어. 그렇지? 근데 봐봐. 두 점을 줬지. 두 점을 주지. 그럼 이거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랑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아 얘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뜻인 거야. 맞아요? 그럼 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갔어요? 3만큼 갔네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내려왔어? 3만큼 내려왔지.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렇다면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얼마였겠어? 얘의 기울기는 1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나요? 됐어? 잘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찾았으니까 뭐 찾으면 되겠어요? 지나는 한 점 찾으면 돼요. 맞아요? 지나는 한 점 찾을게요. 지나는 한 점. 정말 이런 점은 못 찾잖아. 그치? 어차피 못 찾잖아. 지나는 점이라고 준 게 요 점이지, 요 점. 그 점 찾을 수 있지 않니? 왜? 얘랑 얘를 뭐 안 됐어? 2등분 안 됐어. 무슨 점이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 잡히면 뭐가 되겠어? 2분의 7, 2분의 무슨 소리야? 2분의 3, 2분의 5가 됩니다. 얘가 뭡니까? 0, 4. 이해돼요? 아 그럼 점 조건, 그 다음에 또 뭘 조건? 기울기 조건.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주면 x-2분의 3에다가 더하기 2분의 5 해줘. 됐습니다. y는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1. 됐나요? 선생님 알겠어? 오케이? 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 아니요 알아요. 알아요? 좋아요. 다음 3번 봐봐. x절편이랑 y절편에 뭐가 같대? 절대값이 같대. 오케이? 절대값이 같대. 근데 그 부호는 반대래. 그러니까 하나가 2였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였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나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3이었다는 뜻이야.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이 상황은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봐봐. 여기 x축이 있어요. 여기 y축이 있어요. x절편, y절편의 절대값은 같댔어. 그러면서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내가 여기는 얘를 내가 a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돼. 맞아요? 만약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a였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그러니까 현재 요 상황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는 이 직선 아니면 이 직선이구나 이걸 준 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준 거냐면 아 얘는 a만큼 가는데 a만큼 간 거니까 기울기가 1인 거. 얘도 a만큼 올라가는데 a만큼 또 올라갔잖아. 기울기가 1이구나를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얘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아 얘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얼마군요? 1이군요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됐니? 그리고 나서 이 점 중에서 마이너스 2, 4를 지나는 직선은 얘는 아니겠다. 그치? 마이너스 2, 4라는 점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4라고 한다면 요렇게 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럼 기울기 좋고 요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 y는 기울기 1이었고요. x는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4가 됩니다. 답은 y는 x 더하기 6이 되는 문제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꽂혀? 기울기랑 한 점을 꽂혀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해야 돼. 됐어요? 알겠니? 다음 17-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거 하이패스에서 충분히 다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은 하이패스 문제로 다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세 점이 1직선상에 있어요. 이런 상황이거든. 세 점이 한 직선상 위에 있을 때 K값 구해주세요. 이런 상황이거든.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은 진짜 많아요. 얘들아, 봐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있잖아. 선생님 지금 여기까지만 강조를 했어요.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무조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완전히 딱 귀결시켜놨어. 근데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어. 한 점과 플러스 또 한 점을 줬을 때, 즉 서로 다른 두 점을 줬을 때 요 상황일 때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반드시 구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한 점과 다른 한 점을 줬다는 거는 걔의 뭘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뜻이 돼. 맞아요? 점이 두 개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겠어?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그 기울기를 바탕으로 직선의 방정식 다시 세워주면 돼요. 그때 지나는 점은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되겠지.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2,1이라는 점을 지나고요. 그럼 5,3이라는 점 지나는 요거 두 개를 지나는 뭐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라고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기록이 구해봐. 3분의 5 2가 되지. 얘에서 얘 빼면 3이고 얘에서 얘 빼면 2니까 3분의 2가 기울기야. 그리고 이 점을 갖다 놓든 이 점을 갖다 놓든 상관없어요. 둘 다 지나는 점이니까. 맞아? 이 점을 갖다 넣어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어? 얘를 넣어도 된다고 했어. y는 5, 뭐야, 3, 3분의 2에다가 x-5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두 개 계산해서 결과 내면 똑같은 결과 나올 거야. 됐지? 그러니까 다시 두 점, 다시 한 점 더하기 한 점을 줬을 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무조건 구할 수 있군요. 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봐봐.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맞아? 다시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무조건 세울 수 있어요. 그럼 그 직선 위에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답이 나와요. 다시 봐봐.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뭐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었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기본으로 봐보죠. 기본. 자, 여기 요점의 좌표가 1,k였어. 여기 요점의 좌표가 k,k-2였어요.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 더하기 1, k 더하기 4였어. 그 있을 때 요거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얘 빼기 얘 하면 k-1이지. 얘 빼기 얘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는. 얘가 기울기잖아, 지금 현재. 됐어? 그 기울기야. 그럼 y는 해가지고 기울기에다가 x-1 이렇게 해주고 더하기 k 이렇게 해주면은 아,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얘가 있지. 무슨 말이야? 얘를 집어넣어도 성립합니다라는 뜻이지. 이해 돼요? 그래서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k 더하기 4는 k-1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k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이 상황을 잘 봐봐. 이 상황을. 현재 이 상황은 k에 대한 무슨 분수식이잖아. 그지? 맞아요? 분수식이야. 여기다 내가 k-1 양변을 다 곱해버리잖아. 그럼 k에 대한 몇 차식이 돼버려? 2차식이 돼버리겠다. 판단 돼요? 됐어? 아니네. 요거랑 이거 없어지네. 요거랑 이거 없어져 버리네. 그치? 그럼 정리 좀 하자. 어떻게 돼요? 4는 k-1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k 이렇게 돼버리지. 됐어? 요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4에 k-1 요거는 마이너스 2k인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 거지. k는 1차씩 나와버리는 거지. 요걸 토대로 내가 k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해결 방법 정도는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 다음 얘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봐봐. 요점과 요점으로 만든 기울기랑 요점과 요점으로 만든 기울기가 뭐였겠어? 당연히 같겠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점과 요점으로 만든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걔는 뭐가 돼요? k-1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점과 요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얘 빼기 얘 한 거니까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네. 얘 빼기 얘 한 거니까 요것들 같아요 라는 이식 하나만 써도 바로 k값 구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미지수 한 개였고 그걸 만족하는 등식 하나만 만들면 끝나는 상황이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등식 하나만 세워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가 같아요 혹은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가 같아요 라는 그런 등식 하나만 세워주면 여기는 요 k값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오케이. 다음 넘어. 정신없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집중 되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졸리니? 지금 깼어. 자, 다음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잘 봐야 된다 얘들아. 해석을 못하면 못 풀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석을 못하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얘랑 얘가 있었대. 그냥 세 점이 있었나봐. A가 있었고 여기 B가 있었고 여기 C가 이렇게 있었나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꼭지점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 있는 얘가
Y는 A라고 하는 애가 뭐 하고 있대? 2등분 하고 있대. Y는 A라고 하는 애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직선이었을 거야. 여기는 여기 직선이 얘랑 얘의 넓이를 2등분하고 있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때요? 같아요.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 이 상태까지 내가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거는 대충 막 그려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 좌표를 제대로 잡고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 혹시 들어야 돼. 왜냐면 이 좌표랑 이 좌표랑 이 좌표를 내가 엉망으로 대충 막 그려놨기 때문에 y는 a라는 직선이 얘라는 보장이 없어요. 얘가 될 수도 있어. 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대로 좌표 잡고 그려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 상황. 자, 여기 있어요. x축, y축 있어. 3,8입니다. 여기 점이 a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가 b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3,0. 3,0. 요 점이 c라는 점이에요. 됐죠? 됐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의 넓이를 y는 a라고 하는 요 직선이 지금 2등분하고 있군요. 이런 상황인 거야. 됐어요?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y는 a가 위에 있어요? 여기 있으면 2등분이 안 되겠지? 그죠? 적당히 2등분 될 만하게 대충 그린 거야. 물론 지금도 지금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좀 더 커 보이긴 하지. 좀 더 내리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려봤어. 그럼 이제부터 한번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가 궁금한 이 A값이 궁금한 거야. 그치? 근데 주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이 넓이를 뭐하고 있대? 2등분하고 있대. 맞아? 넓이를 2등분하고. 그럼 내가 일단 처음에 뭘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 혹시? 타겟이 먼저 들지 않을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걔가 어떻게 거기 있는 걔가 어떻게 넓이가 2등분 되는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넓이가 궁금하면 어디에 집중하라고 했어? 길이들에 집중하라고 했어.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밑변으로 잡아버리면은 여기 있는 요 밑에까지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얘가 높이가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밑변이랑 높이가 너무 쉽게 나오잖아. 맞아? 여기는 당연히 얼마겠어? 8이겠지. 근데 여기가 얼마겠냐? 5겠네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0이 될 수밖에 없고. 그치?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10이었다는 뜻이야. 이해 돼요? 여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10이었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찾고 싶은 건 봐봐. 당연히 이 사각형의 넓이가 10이에요 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A를 구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에요 라는 조건을 통해서 A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왜? 얘가 훨씬 더 복잡할 테니까. 맞아? 너희가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난 식을 하나만 세우면 끝나요. 그치? 식을 하나만 세우면 끝나는데 얘를 이용할 건지 얘를 이용할 건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보자. 지금부터 잘 봐요 얘들아. 이 넓이가 10입니다를 이용하고 싶어 지금. 맞아? 이 넓이가 10입니다를 이용하고 싶어. 잘 봐야 된다. 그럼 이 길이 정도는 내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당연히 뭐겠어. 얘의 y좌표는 8이었어요. 근데 얘의 y좌표는 얼마였어요? a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8-a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되니? 다시 길이가 궁금하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좌표에 관, 양끝 좌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얘네들의 x좌표들은 똑같잖아. 또 y좌표의 차이가 결국 이 길이였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길이가 궁금하면 그냥 y좌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봐봐. 여기는 얘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얘의 길이는 궁금해. 그럼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겠어? 3,a였을 거야. x좌표가 3이었고 y좌표가 a였으니까. 그럼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고 요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냥 구하기가 되게 힘들겠지. 오케이? 저 좌표 구하기 실제로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봐봐. 이제는 점에 관심이 생겼다면 그 점을 지나고 있는 두 개의 선에 관심을 또 가져줘. 무슨 말이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지. 맞아요? 이 점을 바라볼 때 요 점만 딱 보지 말고 요 점이 뭐랑 뭘 지나는 그런 점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얘기야.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요 점은
요 직선과 여기는 요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면 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주어져 있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얘 교점으로서 내가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요. 왜? 두 개의 점을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뭘 구하는 거야?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하는 거야. 그럼 얘 길이 얼마겠니 얘들아? 얘가 5분의 얘가 5분의 얼마였어? 이렇게 10이잖아. 맞아? 그럼 얘 길이는 얼마였겠어? 2였겠지 2. 맞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에다가 요점 넣을까? 요점 넣자. 얘는 뭐가 돼? x-3에다 더하기 8 될 거야. 이해 돼요? 그러니까 저 직선에 y는 2x 플러스 2였다는 뜻이에요. 요거랑 y는 누구랑? a랑 요거랑 요거 교점에 x좌표가 나는 현재 궁금한 상황이야. 그래야 이 길이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 y를 소거하자. 여기다 a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a는 뭐가 돼요? 2x 더하기 2가 돼요. 요거 넘어가면 a-2가 2x가 되고요. x는 뭐가 된다? 2분의 a-2가 돼요. 됐나요? 계산 잘못되니? 잘 됐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 요즘에 좌표가 뭐가 됐어? 2분의 a-2가 됐어. 그럼 내가 진짜 궁금한 건 뭐였어? 얘에서 얘 뺀 길이가 궁금했던 거야. 맞아요? 그러면 3 빼기 2분의 a-2. 오케이? 이게 이 길이였을 거야. 그럼 요거에다가 뭘 곱해서? 8-a를 곱해서 걔가 뭐가 된다? 2분의 1 곱하는 결과가 뭐가 된다? 10이 된다면 이 등식 하나만 해결하면 a값 구할 수 있겠다. 다시 2 길이 곱하기 2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 10일 거 아니야? 라는 등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 등식에 이 등식을 다시 봐봐. 이 등식은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당연히 방정식일 거야. a에 대한 방정식이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a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구나로 판단하면 끝나요. 아니 그 전에요. 응? 그 전? 다시 여기 여기? 저거 구하는 거 요거? 네. 요거 구하는 거는 요 직선의 방정식 구했잖아요. 이렇게 요직선이랑 요직선의 교점, 요직선이랑 요직선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한 거죠, 그렇지? 근데 요거 연립해가지고 요거 y 대신에 a 집어넣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걸 만족한 x 값. 그래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구했고, 그렇지? 요점의 좌표를 구했고, 요점의 좌표를 구한 걸 토대로 얘 빼기 얘를 한 결과가 이 길이가 되겠네요.라고 해서 얘 곱하기 2분의 1로 접근을 한 거야. 얘가 10이 됩니다. 등식 하나 만들어서 이 a에 대한 2차 뭘 풀어주면은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내가 원하는 a값 구할 수 있다. 근데 봐봐, a라고 하는 건 당연히 0에서 다시 마이너스 2에서 8 사이겠지? a가 막 갑자기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8 사이였으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는 방정식 다시 저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지금 더 중요한 일. 되게 귀찮았지 지금 이 구하기. 여기서 봐봐,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몇이겠어? 2겠지. 맞아요? A씨당초 봐봐, 여기서 5분의 10이다 이 정도만 구하면 얘 기울기를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였다는 뜻이거든. 맞아? 그럼 이 길이는 자동으로 2분의 8-a가 되는 거야. 얘의 반이겠지. 기울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여기 얘를 계산하면 제가 나오나 봐. 요거 계산하면 뭐야? 2분의 6-a 플러스 2잖아. 나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구할 거를 기울기에 대한 정보만 적절하게 이용해줘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알았죠? 기울기 정말 유용한 도구예요. 알았지? 정말 유용한 도구야. 기울기를 정확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됐나요? 여기까지? 답은 밑에 나와 있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이 문제를 너희가 스스로 풀 수 있다 없다는 되게 중요해요. 저기는 쟤를 너희가 스스로 해석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타겟을 잡아서 차근차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얘를 풀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를 풀어줬잖아? 너희 게 아니야 지금. 실제로 너희가 다시 이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 그럼 대부분은 못 풀 거예요. 못 풀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얘를 푸는 방법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를 왜 이렇게 풀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처음에 그렸잖아, 막 그렸잖아, 그지? 처음에 막 그렸어요. 막 그렸는데 해석이 안 될 것 같았지, 맞아? y는 a라는 직선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잡혀졌고 그렸어. 그러고 나서 이 삼각형을 2등분할 수 있는 대충 이 직선을 대충 내가 설정을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렸어요. 맞아요? 내 마음대로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나는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본 거야. 맞아요? 근데 구해봤더니 20이라는 값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겠구나 라는 상황으로 지금 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넓이가 뭐가 돼? 이 넓이가 10이 되는 A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구나라고 이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얘만 놓고 해결하면 끝나요. 다시 봐봐줘. 그 상황을 축소시켜봐.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었어. 얘가 지금 8이었어. Y좌표가. 얘가 Y좌표가 A였어. 그래서 이 길이가 8-A였거든. 근데 나는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해. 요는 넓이는 10이라고 궁금해. 이 길이는 봤더니 얘의 길이가 2였으니까 여기는 얘는 얘의 반이었을 거야. 2분의 8-A였어. 그러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8-A 곱하기 8-A를 한 결과가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10입니다라는 이 등식을 통해서 A값을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억지로 뭔가 너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풀면 당연히 되는구나 그걸 너희가 깨우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기 있는 이쪽 파트가 되게 어려울 거야. 앞으로 점점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처음에 잘못 접근하잖아. 처음에 잘못 접근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쪽 파트는 다 어려워요. 끝까지 다 어려워. 알지?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길러놔야 돼, 여기서. 여기서 못 길르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쳐보자. 여기는 얘가 이게 아니라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 이걸 구해주세요. 바뀌었어, 문제가. 라고 한다면 처음 접근은 당연히 점을 세 개를 아무거나 막 찍을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세 개를 지나 이렇게 된대. 그리고 이 넓이를 뭐 하는? 2등분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궁금합니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궁금합니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겠지만 요 직선이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뭐 하고 싶었어? 2등분하고 싶었어. 그렇다면 얘는 요쯤에 이렇게 꽂혀야 되겠지. 맞아요? 2등분하고 싶었다면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뭐 했다는 뜻이야? 같았다는 뜻이잖아. 맞아? 그래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되겠지. 그럼 여기는 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점은 뭐겠어? 얘랑 얘 뭐겠어요? 중점일 겁니다. 그죠? 그럼 봐봐. 요 점을 좌표랑 요 점을 좌표의 중점을 좌표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점이지. 그리고 A라는 점을 좌표 내가 주어져 있는 점이지.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궁금한 거는 아,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끝나겠구나 라는 그 결론이 중요한 거야. 그러고 나서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 점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면 그지?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생각까지만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시작하면 돼요. 해석은 거기까지 먼저 하는 거야. 그렇지? 풀이가 완전히 달라졌지. 얘는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상황을 해석할 수 없다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알았죠?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봐봐.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한 점을 지나며 3,2라는 점을 지나며 여기가 1,2고요. 여기 얘가 5,3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5,4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이러면 되겠구나. 0,0을 지나며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 점을 지나며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만약에.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니? 아 그럼 얘랑 여기 대각선이 그 점만 지나면 무조건 다 2등분 한다네. 이렇게 되면 무조건 2등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중점을 잡혀 3,3을 구한 다음에 아 요렇게 되니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구나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주어진 상황을 너희가 해석하지 못하면 요쪽 파트는 다 별표가 되버려. 그렇지? 그걸 못해서 이쪽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아이들이 되게 많이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알지? 주어진 상황. 내가 알려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건 도구들이야, 도구들. 그지?
그거에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황 판단들. 봐봐, 얘랑 얘의 중점을 구하는 것 자체, 얘랑 얘의 중점을 구하는 것 자체는 그냥 도구란 말이야, 그지? 도구일 뿐이야. 너희는 도구를 배운 거야. 근데 그 도구를 너희가 스스로 해석해서 아 이런 상황에다 중점을 구하면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여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항상 뭐야?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이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돼. 알았지? 해석할 줄 모르면 끝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자꾸 그려보면서 해석해보세요. 봐봐 얘들아, 처음부터 해석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직접 그려보면서 직접 해석을 해봐야 그 해석 능력이 늘어나는 거야. 알았죠? 그걸 못하면 계속 해석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직선의 검정식을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